향기를 피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버리고 가더라고요. 안 주워 가고. 아, 직접 보셨어요? 네. 계속 뒤따라가는 냄새가 계속 나니까. 들어오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갖고 가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빈병, 페트병 이거 버리는 거 주의시켰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관람 수칙도 인솔자도 없이 동굴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이곳이 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요즘에 몇 명도 오세요? 주말에는 한 2,000명 넘고요. 평일날 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 학생들 단체 올 때는 더 많이 올 거, 한 3,000명 이상. 관람객의 특정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건 저희도 실하게 뭐 몇 명이지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입구에서 교육시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안내방 곳곳마다 이제 사진 못 찍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좀 알아서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다 뺏을 수 없잖아요. 개방과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동굴. 하지만 현장의 관리인과 관람객들만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모든 천연 동굴은 매장 문화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동굴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 동굴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공고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요. 때문에 개방된 동굴들은 의례, 훼손의 길을 걷는다. 온달 산성과 함께 단양의 명소로 알려진 온달 동굴. 이곳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지만 별도의 관람 안내 없이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있다. 표를 받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객이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그러한 관리 패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굴 관광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굴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것이 진짜 심하잖아. 갖가지 기이한 모양의 종이석이 가득한 석회암 동굴.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굴 생성물의 색깔이 탁한 녹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 있다. 녹색 오염이라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개방 동굴에서 나타난다. 원인은 다름 아닌 인공 조명에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이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생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곰팡이도 있고 거기에는 조류도 있고 뭐 하등 식물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이제 그것들이 살게 되죠. 그러면 동굴 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없던 먹이가 새로 생겨서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동굴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생태계를 변형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좁은 통로에서는 이른바 흑색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손을 안 닿게 여기다 뭘 장치를 해놓으면 좋은데 잿빛으로 변해버린 동굴은 마치 탄광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동굴 생성물 표면이 검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이 생성물을 만져서 이 손에 있는 유기물이 표면에 묻으면 이것이 오래되면 시꺼멓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끼가 살다가 죽어서 이것이 이제 그 동굴 생성물에 부착이 돼서 그것이 죽어서 완전히 그 유기물로만 남아 있으면 그 색깔이 시꺼멓게 됩니다. 다행히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벽한 복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 손때가 얼마 안 된 부분은 이게 지워질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물에 의해서 석회 성분에서 코팅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아무리 해도 이걸 갖다 지울 수는 없어요. 석회 동굴의 생성물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코팅되면 성장도 멈추게 된다. 복원 전문가들은 오염을 빨리 제거하는 동시에 복원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동굴 안에 지금 이 개방이 되면서 어떤 그 조명에 의해서 발생되는 녹색 오염에 대해서 지금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제거하는 게 가장 그 생태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적인 어떤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천연동굴은 한번 훼손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철저한 관리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이드를 그 따라다니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가이드들이 보여주는 구간만 조명을 켜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가 돼서 동굴을 동굴 환경을 잘 보존을 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동굴을 개방하고 있어서. 그러나 개방된 동굴에서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30년 이상 일반인 출입을 금지한 백룡동굴.